자, 오늘 9월 13일 월요일 순서, 저녁 라이브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염승원 이사께서는 워낙 급하게 오셔서 잠시 저 급변 사태를 맞이하여 화장실을 좀 갔습니다. 돌아온 대로 합류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저녁 예고해드린 대로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최근에 정부 규제 이슈 그리고 또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 다녀온 이후로 카카오뱅크 주가가 워낙 급변동을 아, 해서 네네네. 예, 좀한 표로는 좀 아, 맞다. 그때 예. 참 뭐라고 했죠? 제 기억이 잘안 나네. 그때 조금 약간 조심하자고 했었던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이다 아, 라고 맞아, 맞아.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그러네. 그 아이디어를 좀 바꾸셨으면은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인가. 예, 점수 빠지기 시작했죠. 예. 그거 자랑 꼭 하고 아니, 뭐 넘어가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주식이라는 게좀 네.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이제 손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 예, 그 네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그럼 어쨌든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좀 해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 나머지 이야기도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다녀오셨죠, 우리? 네, 잘 네. 다녀왔습니다. 지금 뭐 변불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진 죄송합니다. 아, 그거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예, 그냥 뭐 작게 해결하고 오신 아니고. 거잖아요. 네, 네. 급변 사태 아닌 걸로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일단 카카오 규제 이슈 간략하게 좀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예측을 좀 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규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규제에 대한 우려들을 이제 크게 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시작할게요. 네. 핀텍 인더스트리 네. 이게 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었는지 핀텍이 왜 시작됐냐고요? 예, 이 스토리부터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핀텍은 점점 사람들이 모바일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여기서도 이제 금융하자 이렇게 편리함을 위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모든 규제 방식을 규제 강화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소비자 보호. 그래서 도드 프랭크 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드 프랭크법? 예. 이게 어떤 거죠? 도드 프랭크 월가 개혁법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법, 네. 약탈적 대출 금지법.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2010년도에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번 도입하면은 네. 이제 전 세계가 그걸 맞출 수 있도록 표준화 시키는 게 미국의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각국이 주요 네. 선진국이 이제 G20 때다아그 가이드를 맞춰라.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제 결국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하죠.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1년도에 네. 그거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대략 11월 달에 이제 방안을 발표하는데 네. 한국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죠. 네.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대출 이제 쉽게 못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대출의 형태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갑자기. 예. 네, 말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출이 하나의 금융 상품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코스코 가보셨죠? 코스코요? 코스코. 코스코? 예. 코스트코? 예, 코스코. 예, 가봤죠. 피자 먹으러 갔죠. 예, 거기 피자 맛있어요, 이렇게. 피자 맛있어요? 예, 2,500원인가 한 조각인데 엄청 크고 맛있습니다. 제가 한국은 안 가보고 미국은 많이 갔었는데. 네. 자랑이십니다. 예. 코스코 가면은 1년간 네. 어떤 제품을 반품을 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손이 생기든 뭐라든 묻지 않고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때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피해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러니까 그 책임은 원천적으로 그 제조회사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설령 블랙 컨슈머일지라도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다 가격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네. 아마존이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예, 그 무인 그 반품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드랍해서 무인으로 얼마든지 드랍,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3개, 4개 하나를 사는데 3개, 4개를 주문을 해요. 막 쓰다가 다시 반품합니다. 아무도 뭐라지 않아요. 그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그런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 물론 이제 야. 그런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의 뭐 1%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될 테니 뭐. 다 통계적으로 그것들을 네.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가격에 반영시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품에 대한 예, 제품에 대한 피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의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제조, 판매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금융상품 똑같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을 판매한 다음에 그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피해, 손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원천적으로 금융회사에 있다. 네.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에요.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럼 대출은 어떨까요? 못 갚아도 그냥 그 판매 그 금융회사가 대출, 책임지는 걸로 대출을 못 갚으면은 그거의 원천적인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는 거예요. 왜 금융회사가 제대로 뭐, 신용 제대로, 안, 예, 제대로 아, 평가 안 해서 무리하게 대출해줬다. 또 예를 들면 그 돈 갖고 갬블링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방치하거나 네. 또는 몰랐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갚게 됐단 말이에요. 그 책임 역시 금융회사에 있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미국이 갔다 이거죠. 네, 이렇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도입한 거예요. 그 제도를. 그래요? 예. 아, 그게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아~ 예. 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 모든 뭔지. 상품의 예. 금융 상품에 대한 그 나중에 피해가 예. 발생한다. 네네. 그거에 대한 책임의 원천을 이게 금융 회사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카카오 규제랑 같은 거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아,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요? 금융 회사라고 지정을 받으면 예. 카카오든 카카오페이든 카카오뱅크든 누구든 예. 이제 내가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광고가 아니라 네. 판매를 한다. 판매와 광고의 정의는 어떻게 할까요? 판매와 광고의 정의? 예. 판매는 내가 그 해당되는 광고 보고 바로 저 살 수 있으면 판매고 네. 그 광고 눌러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사면 그건 광고. 어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광고는 광고료니까 아주 미미하겠죠. 네. 예. 근데 판매 수수료는 굉장히 아주, 세겠죠. 네, 그렇겠죠. 네. 예를 들어서 2% 3% 받는다. 그건 네. 광고라고 할 수 없는 거죠. 3%는 안 됩니다. 네. 2% 4%를 네. 해주시면 2% 4%. 우리 3%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사실상 판매행위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누가 되든 간에 금융회사라는 뜻이에요. 예, 금융회사라면 반드시 예, 이 금융회사에 적용되니까 거기에 맞는 법을 따라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든 가장 중요한 법이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임들이 네. 다 카카오, 네이버, 판매하는 순간 예,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P2P 대출 있죠. P2P 대출이 리스크가 높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연체율이 뭐 꽤 뭐 15% 20%씩 되고 네.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카카오페이가 또는 뭐 누가 이걸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가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 책임은 올거지 판매회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예. 본질적인 책임은 판매사가 먼저 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 질문하시죠.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네. 이거를 이제 규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전부터도 이걸 알고 있었을 텐데. 아, 물론이죠. 근데 이거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미리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이런 게 좀 있어요. 금융회사와 네. 그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과의 가장 큰 차이요? 예.
마인드의 차이거든요. 마인드. 예, 마인드는 뭐냐면 예. 금융회사는 어쨌든 리스크 그 반대 계정은 공공성이에요. 특히 은행은 공공성을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해 주는데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대출하려고 하면 네. 대출해 줘야 돼요. 네네네. 네, 네.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은요, 일반 기업은 공공성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지? 예,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법 내가 왜 지켜야 되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돈만 벌면 되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규제를 잘 피해서 어떻게든지 예, 그런 이익을 내는 게 기업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금융회사는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네네네. 예, 이게 차이점이에요. 심지어 어떤 차이점이냐. 금융회사 임직원은요. 한번 경고를 받으면 다른 데 5년간 취업도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만큼 금융회사라는 게 이 별 아주 다른 영역이라 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해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 맞습니다. 예. 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 그러면 그런 금융회사적 성격으로 너희를 보겠다는 선언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확히는 뭐냐면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언제 도입했냐. 네. 그거는 2020년 3월 25일 날 네. 도입했고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1년간 유예기간의 전후에 네. 이제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안 지킨 거죠. 아. 1년의 시간을 충분히 줬고 예고했고. 예, 6개월의 네. 예, 6개월의 기간을 준 거고요. 또. 그러니까 예상된 거네 그러면. 예, 예상됐던 거고 그게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면은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사고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기업들은 성격이 다른 거죠. 오히려 6개월간의 이제 계도 기간을 부여했는데 네. 계도 기간을 부여할 때 열심히 이익을 내자라는 쪽으로 접근한 거죠. 예. 그러다가 네. 이제 갑자기 이제 2주간 남았나요? 9월 25일부터거든요. 아, 얼마 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내린 거죠. 너희들 뭐 하냐? 위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금소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네. 이거는 모든 법의 상위법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설명 의무 위반 같은 네. 중대 사항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광고라고 하고 금융상품 판매하잖아요. 그럼 네. 모든 걸 위반하는 거거든요. 금융설명 의무 위반부터. 네. 그러면은 판매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돼요. 이익의 50%가 아닙니다. 예, 판매액이. 예, 과징금으로. 1000억 팔았으면 500억을 내야 된다고요? 네, 내야 되는 거예요. 최대 500까지 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해당자 전부 면직까지 가능하고요. 임원은 해임도 가능한 사유예요. 예. 근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미국을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네. 미국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미국을 다시 돌아가면은 미국은 이 금소법이 도입되니까 네.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네. 자기가 좀 책임지기가 또 부담스러울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저축은행이니 뭐니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서프라임 시장이 없어요. 중금리 시장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핀테크가 도입됐다는 말씀이시구나. 니치 플레이어. 예. 그러니까 그런 틈새 네. 시장을 네. 예.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지급결제 부분도 있는데 미국은 뭐 카드 결제할 때 수수료가 많게는 뭐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5%씩 내요 수수료를. 우리는 카드 결제할 때 예. 5%요? 아 예. 100만 원씩 5만 원을 낸다고요? 네, 네요. 막 이래요.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 금소법이 더 강화되면서 완전히 이제 금융에서 갑이 돼 버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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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너무 이제 수수료 가격, 서비스 이게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이제 산업이 네. 이제 핀테크 산업인 거죠. 예. 아 그래서 이제 핀테크가 미국에서 좀 시작이 됐고 단순히 이게 그냥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뭐 몇몇 스타트업들이 막 나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쪽으로 시장을 좀 열어준 거군요. 열어줬다기보다는 그 시장 어차피 미국은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뭐 규제를 하고 이런 부서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있긴 하지만 디테일하기는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그런 그걸 아주 큰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날 제시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는 거라고요. 그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거거든요. 네네. 시장이 알아서 필요하기니까 당연히 그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철저하게 니치 마켓이에요. 주도적 시장은 어떤 거죠? 은행 주도의 월가의 메이저 뱅크 주도된 그런 네네. 시장의 형태예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한국의 이 금융당국, 그다음에 네. 한국의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 핀텍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네. 빅데이터로 봤고요. 이거를 4차 산업혁명으로 본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네. 사실상 기존의 은행 산업의 판도를 뒤집어보겠다. 네. 이런 컨셉으로 출범한 거죠. 그래서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든지 네. 핀테크를 활용한 이 플랫폼 인더스트리를 육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땠죠? 핀테크는 별로 없고 빅테크가 장악해버린 거죠. 아, 새로운 기술 혁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플랫폼 회사가 그냥 금융까지 먹어가는 상황이 됐다. 다시 말하면 네.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목표였던 거죠. 어떤 핀텍을 육성을 해서 취약했던 중금리 시장을 키워보겠다. 또는 인터넷을 육성해서 중금리 네네. 시장을 키워보겠다. 네. 이게 당초의 취지였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키워보겠다라는 건데 네. 알고 보니까 빅테크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여러 기업들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보면 이제 토스뱅크가 10월에 또 출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전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게 안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핀테크에 기회를 주지 말고 그냥 기존의 금융체제로 갈지 아니면은 너무 빅테크가 독주를 하니까 문을 더 열어줄지 문을 더 열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핀테크 회사에.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고민할 거예요. 지금 그거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기본 컨셉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핀텍 인더스트리. 네. 다음에 인터넷 은행. 이거는 니치 플레이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메이저 플레이가 된 거예요. 메이저. 이들이. 예. 예. 메이저 플레이가 됐다는 건 무엇을 네. 의미하냐?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금융산업의 판도를 네. 어떻게 예. 좀 더 대출이 쉽게 좀 더 대출을 싸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 대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 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가계부채 늘어나고 대출 자판기가 됐잖아요. 예, 대출을 누구나 쉽게 하니까 쉽게 하고 1억 2억씩 받고 그돈 갖고 뭐 하죠? 1억 2억 받았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그거 갖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예, 가상자산 투자하고 그러니까 자산 시장만 버블만 생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네네네네. 예. 아 그래서 미리 좀 거품 빼는 혹은 뭐 미리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걸 좀 잡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군요. 그것도 있지만 부채의 리스크가 지금 예.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당이 지금 하기가 어려운. 예, 지금 마지노선에 올라왔어요. 예, 지금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네. 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게 가계부채, 예, 집값 안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정책의 방향이 확실히 이제 우선순위가 지금 뒤집어졌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제 그러면 카카오 모든을 비롯한 여러 이제 핀텍과 이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편익 중심이 지금까지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 편익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런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막 20%씩 대출 받던 그 사람들 한 10% 초반이나 이렇게 좀 중금리로 많이 좀 대출 좀 해주고, 그렇죠.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편의성 높이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괜히 뭐 저 주택담보대출 막 이런 거 엄청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금융 불안정이 더 커지고 자산 버블만 더 키우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를 지금 이제 정부가 확실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어쨌든 스탠스가 지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 네, 네,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집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냐. 네. 도대체 그러면 집값은 어디까지 오를 거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아, 그거 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이대로 놔둔다라면 집값은 지금 보면은 8월 기준으로도 실거래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전국 기준으로 지금 23% 올랐거든요. 언제부터? YOY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예. 23% 전국이? 전국이요. 그럼 웬만한 데는 막 50% 이상 이렇게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 23%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레코드 실거래가를 계산한 이후 최고치고요. 2020년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그걸 또 깬 거죠. 20년이 최고치였는데 21년 또 경신했어요. 예. 아, 이거 부동산 없으면 이거 아. 근데 이건 도저히 뭐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현재의 지금 상황에서는 이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으로도 안 먹혀요. 예. 요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차피 자산의 반대는 부채잖아요. 네. 부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부채가 뭘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계 부채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예. 데이터 기준으로 개인 금융 부채는 대략 한 12%씩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값의 상승과 부채의 증가의 성격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집 산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산다 그러면은 거주 목적으로 다 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소수의 어떤 투기 목적으로 갭투자하시는 뭐 분들이 그렇겠죠. 그렇고요. 근데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가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거든요. 실질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일반적인 주거 목적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야 돼요. 갭투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세 낀 거잖아요. 뭐 15억짜리를 전세 한 12억 뭐 이렇게 껴갖고 3억만 어떻게 내 돈 마련해 갖고 사는. 그렇죠. 네. 근데 전세 갭투자를 하는 순간 내 DSR이라든지 웬만한 규제에서 다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DSR 이제 규제에 벗어나니까 당연히 신용대출에 전세자금 대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집 사면 레버리지가 뭐 80에서 90까지도 쉽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지금의 주택 구매의 특징을 본다라면 20, 30대 무주택자 갭투자로 사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자산 형식, 자산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극도로 지금 리스크가 높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반대의 부채 관점에서도 보면은 가장 부채의 리스크가 높은 관점에서 가는 거고요. 네네네. 다시 말하면 부채를 갚을 능력이 가장 없는 20, 30대 무주택자가 가장 위험한 수도로 집을 사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연꼴로. 네. 예.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중년에서는 계속 될 건데 전세가격은 지금 상황에서는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임대차 3법을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뭐 2023년까지 결국에는 돼야 이제 임대차 3법이 정리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전세가격이 스탑하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지금 전세 그렇다면 전세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아마 없을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문제에 놓인 거고. 23년까지는 계속 집값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정부가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전세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전세의 부채 레버리지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채는 더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부채가 더 늘어나면 집값은 오르는 구조거든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끝도 없이 대출 늘어나고 끝도 없이 집값 올라가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멈출 텐데 네. 우선은 이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문제가 네. 이제 다 종료가 돼서 다 신계약으로 다 거래를 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게 2023년 말, 2024년 정도 될 거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부도 뭔가 생각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건드리기가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네. 예,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편에 듣는 게 선거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방법은 이쪽으로도 먼 거예요. 이쪽이 뭐예요? 지금 가계부채 줄이는. 아, 그럼 네. 이게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본질적인 해결은 안 돼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죠. 왜? 부채가 안 줄잖아요. 지금 뭐 신용대출 4천만 원으로 뭐 한도대출 같은 경우 줄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반 신용대출도 뭐 자기 소득내로 줄이고 네. 예, 총량 규제에서 아예 대출 창구 막고요. 근데 안 줄잖아요. 네. 예. 지금 규제한다고 해서 네.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줄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미리 받는다고요. 네. 그러면 심지어 뭐 약간 대출, 보험사 약간 대출까지 받아서 미리 돈을 확보해 놓겠죠. 아, 그럼 뭐 이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제 떠나서 이때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네. 뭐 좀 피해를 줄이거나 혹은 뭐 수익을 그래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럴 때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뭐 어떻게 정부가 할 것인지 네. 어차피 지금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부 정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다만 제가 이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당위성 뭐가 지금 필요할 것인가 네. 그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죠. 아, 뭐예요? 대출을 줄이는 방법. 네. 밖에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대출을 줄이는 방법은 그럼 대출은 뭐뭐뭐가 있을까요? 이제 목적 자체를 나누면은 네. 주담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어차피 주담대든 네. 무슨 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주담대로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네. 주담대로 집을 안 살 수도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살 수가 있고요. 아, 신용대출로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목적별로 보자면 네. 목적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투기 목적으로 이제 대출을 빌리는 게 있거든요. 투기는 뭘 투기라고? 집 투기. 그러니까 뭐가 투기예요? 갭투자. 그건 투기예요? 네, 투기라고 보는 거죠. 전세 놓고 내가 집 사면 투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투기와 뭐 투자 그 다음에 실수요의 정의를 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이건 금융 관점일 수도 있어요. 내 능력 대비 네. 무리한 정도를 가지고. 네. 예, 이렇게 목적을 결정짓거든요. 아,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과도하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숫자로 얘기한다면 DSR이라고 있잖아요. 네. DSR 예를 들어서 뭐 70에서 100% 넘는다. 이건 투기로 보는 거죠. DSR 기준으로 한 4에서 7, 40에서 70%다. 네. 약간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40% 미만은 실수로 보는 그렇지.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 근데 당장 아 이게 뭐 적당한 저 반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값이 뻔히 뭐 내후년 되면 뭐 20% 30%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좀 버겁긴 하더라도 그렇죠. 안 사는 게 이상하죠. 안 사는 게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게 내가 예를 들어 어떻게든 끌어서 이자만 될 수 있으면 그건 능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지하 빌라 전세가 1억이다라는 얘기죠. 지하 빌라 전세? 예, 1억이란. 이게 갑자기 전세, 빌라 전세가 1억까지 올라갔다는 게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정부가 청년 19세부터 34세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직업이 없어도요, 전세자금 대출을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뭐 신용도가 없어도
1억씩 아.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각자의 개인들한테 네. 구매력을 예, 1억씩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면 전 국민이 1억만큼은 다 금리도 2%밖에 안 돼요. 아, 내가 상환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예. 그냥 이게 이제 주거안정을 위한 아마 정책이긴 그렇죠? 할 텐데 예. 그게 부작용으로 나서 원래 한 3, 4천 혹은 5, 6천 하던 이른바 반지하 전세들이 갑자기 1억씩 왜냐면 다들 1억 정도는 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1억짜리에 전 그 다 그러니까 맞춰지는 거죠. 1억 미만의 그러니까 저가의 이런 집들이 쭉 올라가서 그 근처에 맞춰지는 거죠. 어차피 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자산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대출이 이렇게 계속 공급되면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당장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30% 오르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안 사는 사람이 없는 거고 다 사는 네. 거니까 네. 집값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집값을 오르는 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은요. 방법은 투기 목적을 못 사게 하는 거고요. 예. 다음에 과소비성 예. 대출 수요자들을 네.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실수요자만 네. 대출을 받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구별하죠? 그러니까 그게 구별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렵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억 빌리는데. 내가 5년에 갚을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힘들죠. 힘들겠지만 그렇죠. 30년도 늘려버리면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네네.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인 거예요. 아, 여기서 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나옵니까? 예. 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해서 네. 꼭 실수요자만 대출을 받아라. 그건 이제 금융기관들이 각자 잘 판단해서 꼭 실수요라고 판단된 사람들만 빌려줘라.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줬다가 터지면 그건 네 책임이다. 너희들 책임이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엄청 깐깐해지겠네요, 진짜. 깐깐해지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네. 뭐 대출을 어렵게 하는 방법, 못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죠. 금리를 올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아예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방법의 반대가 뭐죠? 대출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네. 대출을 쉽게 한다는 건 딱 떠오르는 게 핀테크, 인터넷은행 연결되죠. 여기에 대한 규제를 규제. 한다는. 그렇죠. 지금 정리되시죠? 네네네. 그럼 기존 은행처럼 하라는 얘기인가요? 핀테크도 이제? 그렇죠. 똑같이 레벨을 맞춰라. 하고 싶으면. 그런 식의 은행에 맞는 그래서 동일 규제, 동일 상품 동일 규제라는 그런 원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거든요. 따라서 너희들도 대출 상품 취급할 거면 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주들한테는 좋은 거네요. 은행주한테는 너무 좋죠. 좋은 거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금소법은 은행한테는 엄청난 호재이다라고 얘기했죠. 네. 대신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법 같은 이런 규제를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네. 방법은 정부가 기존의 그 금융회사의 규제 방식이 뭐였죠? 가격을 규제하고 네. 기존에는 그다음에 배당을 규제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규제는 풀고요. 배당에 대한 규제도 풀어요. 그러니까 대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규제의 출발은 은행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당연히 가격에 대한 자율성도 부여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배당에 대한 자율성도 부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저 시그널들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이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확히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제 5대 시중 은행의 네. 은행 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서 정부가 예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이번에 아, 금융위원장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도 자료를 발표했죠. 무슨 내용이냐? 금리, 수수료, 배당 이거를 금융회사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래요? 보장해주겠다. 예,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 가계부채에 만전을 기해라. 아, 그렇게 했어요. 네, 조건을 달아서 해줬네요. 복가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진짜 뉴스 같은 것도 잘 이게 팔로우를 해야지. 이건 전 전혀 몰랐던 뉴스인데. 아, 역시 이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리가 좀 되시죠. 아,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예. 정리 되셨죠, 우리 염이사님도? 아,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네. 저는 이제 약간 걸리는 게 또 내년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 정부가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 이 방법으로 갈 텐데 네. 또 정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그 또 이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 정부가 바뀌면? 네,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 왜냐하면 또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제가 오늘 뭐 발표도 했는데 보고서도 냈는데요. 주가가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어요. 예. 금융, 이 주가면은요, 이 정도의 이슈면은 주가는 무조건 10% 이상 올랐어야 됐어요. 금융주. 예, 은행주가요. 왜냐하면 은행주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경영진이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가격 규제하지 마라. 그리고 배당 규제하지 마라.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걸 해줬는데. 네, 그걸 해줬는데. 네. 그리고 주주들도 당연히 배당 보고 은행주 투자하지 다른 거 보고 투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안 믿는다는 뜻이겠죠. 아, 지금의 정부 정책이나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다. 신뢰가 뭐 그렇다고 할 수는 뭐 정확하게는 뭐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장 보고 판단하고 주가를 보고 판단하건대는. 예, 주가만 놓고 보면은 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지켜보자. 이 정도로 가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지적 그거에 대해서 네.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네. 아셔야 될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네. 통과가 됐어요. 네. 이거를 정부가 강하게 할지 덜 할지 네. 이런 부분만 남은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와서 카카오페이 이슈가 터진 거는 정부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네. 좀 살짝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왜 이게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냐?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집값 폭등. 예. 이 문제이거든요. 네. 이거는 언고잉 이슈이지, 지속되는 이슈이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당장 집값이 잡히고, 가계부채가 예. 뭐 증가율이 둔화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계속 갈 겁니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다음 이제 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공약을 내면 그걸 잘 보면 우리가 아 은행에 대한 혹은 뭐 예, 카카오뱅크나 이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어떻게 되겠다 이걸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이대로 가면 네.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는 가장 큰 짐이 결국엔 가계부채 집값 폭등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스탠스를 차기 정부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진보든 보수든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기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적어도 당분간은. 네. 예. 특히 이런 거잖아요. 임기는 5년에. 5년 내 특히 5년 말 4년 차. 아까 제가 2023년 네. 뭐 얘기했는데 그럼 2024년 터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임기 말에 가까울 텐데 그때 터지면은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항상 위기는 정권 초하고 정권 말기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누가 된다더라도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게 뭐 집 많이 진다고 해서 공급 늘린다고 그러면 가격 떨어지고 이런 문제랑은 또 다른 차원이군요. 이거는 맞나요? 집을 많이 진다고 하더라도 네. 집을 어떻게 많이 짓는가요? 질 방법이 없어요. 별로. 아니 좀 진다고 그러던데. 아니 뭐 저기 신도시도 하고 네, 좀 진다 필요한 하죠. 거는 네. 필요한 집은 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일 텐데 거기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예, 뭐 지금 거기에 대한 공급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신 그 집 공급이 결국에는 네. 2025년에 분양하면 2028년 뭐
2000 뭐 늦으면 2030년에 나오고 뭐 이럴 텐데 네. 지금 당장 지금 부족한데 그걸로 어떻게 메울 거며 중요한 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택 입주 물량이 우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고 해서 네. 지금의 수요 증가를 과연 네. 메울 수 있는지 그거는 예,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니면 이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를 들면 뭐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어떻게 들어서는데 이제 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엄청 편하게 내가 하게 해줄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없애지고 이러면 지금 당장은 뭐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참고 기다려보자 이런 친구 이런 저 아파트 뭐 단지 이런 데들도 야 우리도 올리자 이러면서 이제 기존의 동네에 더 높은 빌딩들이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럼 이제 공급이 늘어난 효과는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집을 서울 시내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예, 세 가지 뭐냐. 지금 얘기하신 재건축. 네. 근데 재건축은요. 스타트하는 순간 네. 3년간 집이 오히려 줄어요. 아, 거기 이제 나가야 되고 다시 나가야 지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네. 전세가격 폭등과 집값 폭등으로 3년간은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효과는 3년 후에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으로 늘어난 집의 수는 기껏해야 기존 주택의 1.5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돌리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은 쾌적한 집을 원하지 50층 100층짜리 집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네. 재개발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죠. 아, 뭐 단층 건물 쭉 있는 동네를 아예 그냥 싹 바꾸는. 예, 네. 예, 그건 좀 공급 물량이 많죠. 예. 그게 이제 이사 대책이거든요. 예. 예, 아시죠? 이사 대책. 이사는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사 대책인데. 2월 4일. 네. 뭐 대다수 지금 사업장들이 다 취소하고 철회하고 뭐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그 사람들도 예. 지금 집값 계속 오를 텐데 왜 지금 하지?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한데? 아, 버티면 더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올 테니? 버티면 어차피 더 좋은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결국에 민간 사업 부분을 네. 정부가 건드려서 다시 말하면 공짜 점심이라고 없다고 정부가 더 자기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예, 그 민간을 이용해서 주택 공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구조에서는. 네네. 그런 방법은 뭐냐면 빈 땅에다 집 짓는 거예요. 빈 땅. 그 네. 이제 신도시 같은 건 거죠? 아, 신도시는 이제 아이고. 지방이고 아, 빈 땅의 컨셉이 뭐냐면 서울에 이제 정부가 보유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네. 예,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네. 들면 KBS 예, 이거 이전시키고 네네네네. 거기다가 100짜리 오피스텔 같은 주거형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뭐 국회 같은 거. 예, 국회 짓고요. 예. 예를 들면 예. 그 여의도 넓은. 아. 그게 이제 신도시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데. 아, 그렇겠네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거기다 지으면요? 예.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또 보나마나 뭐 반대 엄청 할 거 아닙니까? 누가요? 뭐 더 이상 여하튼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예 그래서 이 대책은 이제 지난 2020년 8차 대책에서 이 대책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행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 전부 그래요? 이제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반대하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네. 쉽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도 보면은. 재건축을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하는 사례는 좀 대단히 좀 드물고요. 하긴 뭐 파리 이런 데도 보면 구도심 뭐 이런 데 이제 다 놔둡니다. 4, 5층짜리인데 그걸 예. 못 올리더라고요. 그대로 놔둡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거기서 예. 지을 수 있는 집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공간은 어차피 오피스들이 많이 직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왕 지을 거면 100층짜리 짓고 예. 맨하탄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초밀집형. 해도 공급으로 해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구조는 지금의 정부의 어떤 그런 집행 능력으로는 쉽지 않죠. 아, 부천에 땅 많던데.
저는 이제 수도권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니까 신도시는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제 개발은 다른 이슈예요. 네. 대신 지금 말씀드렸던 서울에 짓는 집들을 네. 그렇게 지으면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봉투들 있잖아요. 색강에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뭐 1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뭐 2만 가구, 3만 가구 공급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만큼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울의 지역이 이렇게 밀접 고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 다양한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또 서울에 사는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쉽지 않다. 예.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똑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네.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요를?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 사는 거를 대단히 어렵게 하는 거죠. 아, 좋은 일인지 모르겠네. 자, 그럼 하여튼 좀 이제 시간 정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카카오의 규제로 촉발된 지금의 이제 상황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죠. 분위기는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거를 얼마나 이제 만약에 정부가 어쨌든 정부의 정책으로 부채 늘어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거를 집값 올라가는 걸 잡아냈다. 이러면 그렇게 또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네. 통제가 안 되면은 이렇게 약발이 안 먹힌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오늘 들어보면 이게 정부의 의지에 좀 달려 있긴 한데 이사님 말씀대로만 이제 딱 생각을 하면 정부가 어쨌든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면. 굉장히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잡아먹는 거잖아요. 확장해서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데 이 얘기들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막혀버리는 결과가 좀 생겨버렸거든요. 그렇죠. 확장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기존 은행과 똑같이 되는데 예를 들면 카뱅은 지금 기존 은행의 거의 10배 가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자꾸 생각이 드는데 뭐 주가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참 이게 쉽진 않겠네요. 진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이게 규제 산업을 투자하는 게 참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정책이 잘 가다 이게 확 바뀌어 버리니까 네. 참 그게 리스크 요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저 이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뭐 정확한 결론을 구체적으로 내려주지 않으셨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많이들 판단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우리 이사님. 방송하면 참 재밌어요 저는. 아, 저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불편한 이슈잖아요, 사실 되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좀 팩트 기반하셔가지고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어쨌든 이제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가 됐건간 이렇게 플랫폼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들으시면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떠나서 네네. 어떤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지도. 있는지. 사실 그 동안은 사실 그런 짤도 돌더라고. 이게 좀 재밌는 짤이긴 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사실 카카오 내부가 급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밑에 그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카카오의 그 뭐죠? 그 라이온인가요? 그 네이버의 그 네이버 라인의 또 그 캐릭터 공 캐릭터 있죠. 그 두 친구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어진 건 처음이지. 아. 그 정도로 올해 정말 너무 좋았죠. 아. 근데 이제 좀 뭔가 리스크가 생겼는데 주주분들도 한번 그것들을 한번 좀 어떤 것들인지 고민할 때가 된 게 아닌가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조금은 걱정스러운 주제 조금은 뭐 예민할 수 있는 주제지만 그래도 저희 아님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다루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다뤄봤고요. 우리 서영수 이사님 또 친절한 설명, 아주 듣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저희한테 또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